다 했네요, 이제. 무슨 소리지? 자, 지난 시간에 그레이엄 법칙까지 하고 이 그레이엄 법칙이 어떻게 유도되고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확산 속도 법칙 계산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v의 제곱.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직접 한번 문제에다 적용을 할 건데 2분의 1mv의 제곱 요거는 기체분자 운동론에 의하면 온도가 같으면 생각나요? 온도가 같을 경우에 어떤 기체가 되든지 간에 이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는 같아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자, 첫 번째 기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기체 1이라고 했을 때 K2는 2분의 1 M1V1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똑같은 기체 기체는 기체이지만 좀 다른 종류의 기체를 가지고 K2는 2분의 1 M2V2의 제곱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쟤네 둘이 K2하고 K2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같은 온도 상태에서 나타내는 평균 운동 에너지니까 이 기체의 종류가 다르다 할지라도 평균 운동 에너지는 같다라고 놓고 전제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조정했어? 2분의 1 M1V1의 제곱은 2분의 1 M2V2의 제곱이다라고 놨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요식들을 정리를 하니까 요식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2분의 1끼리는 서로 지워지고 M은 M끼리, V는 V끼리 서로 같은 항으로 이항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요 V1의 제곱, V2의 제곱에서 제곱을 없애고 M쪽에다가 질량 쪽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요와 같은 식이 전체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레이엄 확산 속도 법칙이다라고 얘기했었고 우리가 이 법칙을 이용하면 임의에 모르는 기체의 몰 질량도 계산할 수가 있다 하면서 아마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한쪽은 암모니아 기체가 있고요. 한쪽은 그 HCl 이게 액체가 되면은 염산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체로 되면은 염화수소 기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 끝에다가는 NH3 이쪽 끝에다가는 염산을 묻혀놓은 솜을 그 솜을 유리관 끝쪽에다가 이렇게 묻혀놓고 그다음 잠시 기다려보는 거야. 그러면 암모니아하고 염화수소가 서로 만나면요. 저런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HCl 플러스 NH3가 반응을 하면 NH4Cl이라는 염화 암모늄이 생성이 돼. 그러니까 이거는 흰색 그 기체, 흰색 기체처럼 이렇게 앙금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HCl 기체 안 보이고요. 암모니아 기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 반응을 하면은 NH4Cl이라고 해서 눈에 보여. 우리가 이거를 선택적으로 HCl이나 NH3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안으로 관측이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육안으로 관측이 안 되는 다른 기체들이라도 아마 분명히 기체의 몰 질량에 따라서 어느 중간 지점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반응을 할 텐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이 거리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잠시만요. 요거 문제가 얼마였는가를 한번 보자. 요게 아 100cm 관이었네. 요 문제는 100cm 관으로 바꿔도 되고. 자,
요 관의 길이가요 100cm가 된다고 합시다. 요 관의 길이가 100cm가 됐을 때 NH4Cl이 만들어지는 이 지점은 과연 몇 센치 지점이 될까?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카운트를 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카운트를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그레이엄 확산 속도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라는 얘기야. 왜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몰질량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 HCl의 몰질량을 알고 암모니아의 몰질량을 각각 그 주기율표를 보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전체 관의 길이가 100cm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서 얘네들이 만날 것이냐. 이게 암모니아가 가벼우니까 얘에 비해서 더 많이 간다는 거지 절대로 중간 지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야. 그죠? 한번 계산해봐. 자, 계산해서 잠을 깨봐 얼른. HCl의 몰질량이 대략 36.5 정도를 놓고 계산을 하고 암모니아의 몰질량은 17 정도를 놓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어느 정도 나오나요? 대략 몰질량을 우리가 여기다 아니까 요 몰질량을 대입을 해가지고 속도가 몇 배가 차이가 난다는 비율을 정해서 거리가 전체 100cm가 되는 거니까 얼마만큼 가서 만날 것인가. 자, 혹시 나온 사람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계산 중이에요? 했어? 했어? 얼마 정도 나와? 응? 70 얼마 정도 나와? 아직 안 나왔어요? 얘 HCl은 36.5. 대략 Cl이 한 35.5 정도 되니까 36.5로 잡고 얘는 17. 어느 정도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는 알죠, 그죠? 요 식하고 내가 항상 그랬지. 여러분들이 여기를 1로 정하고 여기 2로 정했으면은 여기가 2가 되고 1이 돼야 되는데 서로 이게 반대로 써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거는 꼭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 이거는 아니라 그랬지. 그냥 규칙만 여러분들이 약속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17 AMU. AMU는 Atomic Mass Unit이라고 해서 원자 하나의 단위예요. 우리가 몰질량 하기 전에 이 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그냥 17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몰질량 자체가. 아이고 요란하네. 자, M2HCl 같은 경우에는 36.5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것들의 비율을 우리가 저 안에다가 질량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요 비율이 1.46, 한 대략 한 1.5 조금 안 되는 그 비율이잖아. 36.5고 17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한쪽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얼마가 나왔다는 거죠? 1.465가 됐다는 얘기는 이게 아까 여기에 몰질량이 여기가 암모니아였고 여기가 HCl인 상태에서 이게 지금 나온 거면은 이 암모니아의 속도가 이 HCl의 속도보다 1.465배가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쵸? 속도하고 몰질량은 서로 반대가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 암모니아가 얘 한 칸 달리는 동안에 얘는 1.465 칸 달려야 되겠구나. 이런 비율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00cm였군요. 전체가. 그럼 우리가 100cm로 계산했으면 이거의 절반 정도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이게 전체 유리관의 길이가 200cm라고 했을 때 이 전체 속도비는 얘가 한 칸 가면은 얘도 1.465 칸 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둘이 움직이는 게 2.465라고 얘기를 했을 때 2.465를
200으로 나눠주면 81.1cm 정도 간 위치에서 NH4Cl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한쪽은 유리관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81cm 정도 여기서 갔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200이니까 뭐 110한 9cm 정도 이만큼 갔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어느 쪽이 암모니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A하고 B 중에서 여기가 지금 81cm 그러니까 B가 암모니아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왜냐면 얘가 지금 이만큼의 비율로 더 빨리 간다는 얘기잖아요. 암모니아의 속도가 1.465배가 더 빠르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얘는 81cm 정도 가서 여기서 흰 띠가 맺혔다는 거는 이거는 NH4Cl이 맺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81cm 가는 동안에 얘는 거의 120 정도의 달리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훨씬 더 달리기가 빠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달리기가 왜 빨라? 몰질량이 가벼우니까 더 달리기가 빠른 거지. 그래서 이거는 암모니아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항을 가지고 그레이엄 확산 속도 법칙에 대한 계산 연습을 하면 돼.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확산에 대한 얘기를 이걸 가지고 하고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 흰 띠가 맺혀져요. 혹시 여러분들 뭐 확산에 관련된 거 일반화 실험을 만약에 할 기회가 있다라면은 거의 틀림없이 이제 이거 가지고 할 거예요. 그리고 간단해. 유리관 이렇게 길게 생겼고 유리관 양쪽 끝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솜에다가 약솜에다가 암모니아 묻혀가지고 한쪽에다 막아주고 이쪽에다가는 염산 묻혀가지고 한쪽에다 막아주고 나서 이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죠. 한참 기다리고 난 후에 보면은 중간쯤에 이렇게 흰 띠가 맺힌다는 거야. 그게 이제 NH4Cl이에요. 저거 실험하고 나서 요 솜 있잖아요. 요 젖은 솜. 이거를 그 애들이 그냥 버릴 때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휴지통에다 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완전 사이렌 울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계속 모락모락 그 이런 흰 연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쪽에 염산 묻혔고 이쪽에 암모니아 묻혔잖아. 얘네들이 달리기에서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NH4Cl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걔네 둘을 그냥 뭉쳐가지고 그냥 버려버리면 계속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그 연기가 나오겠지. 모락모락 연기가 나오겠지. 그게 이제 NH4Cl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달리기 한 거리, 나는 달리기라고 지금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몰질량의 차이에 의해서 얘네들이 속력이 달라지는 거니까 36.5하고 17하고 계산했더니 15가 나왔다. 우리는 15가 아니고 얼마예요? 1.5가 나왔다. 우리는 1.465가 나온 거죠. 그죠? 네, 값이 같다고 보고 1.5 정도의 비율이다. 그래서 NH3가 1.5배 정도 속력이 빠르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계산 다 해놓고 해석을 또 잘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NH3하고 HCl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실수하는 비율이 좀 줄어들겠지만 모르는 의미의 기체 같은 거 여기다 갖다 놓고 하면은 이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뒤집어 놓고 해석하지 말고 꼭 몰질량하고 이 속력이 서로 반대가 돼서 계산이 나왔다. 그러면 1.5라는 얘기는 여기가 1이라는 얘기지 분모가. 그 분모는 HCl의 거리고 그 다음에 분자는 NH3가 이동한 거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5배가 빠르다라고 꼭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실제 실험 결과는 이 거리 비가 1.5보다 낮다. 왜 그래요? 낮은 이유는 속력이 우리가 계산으로 나타낸 것보다 낮은 이유는 좀 덜 움직인 거죠. 그쵸? 덜 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 뭐라고 돼 있잖아. 충돌. 그러니까 쓸데없이 공기 분자들하고 충돌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뭐 N2, O2 이런 분자들하고 충돌을 하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애들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속력비가 또 조금 더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유수자 범위 안에서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NH4Cl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제 기체의 부피는 이상기체 법칙에서 예측한 것보다 크다. 낮은 압력에서는 기체 입자의 부피는 전체 부피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만 압력이 높은 저와 같은 상태에서는 기체 입자의 부피는 전체 부피에 비해서 무시할 수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같은 인원이지만 똑같은 인원인데
강의실 안에서 여러분들을 볼때 하고 또 운동장에서 여러분을 놓고 볼때 하고 또 뭐 더 높은 뭐 스카이뷰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넓은 데 높은 데서 볼 때 하고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상대적인 크기는 분명히 달라지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난 높은 압력 상태에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얘네들끼리의 크기를 무시할 수가 없다. 크기를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모두 작용을 할까? 자기네들끼리의 인력이 작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상기체들에 대한 몇 가지 규칙이 있었죠. 규칙이 뭐였더라? 이상기체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완전 탄성 충돌을 하는 애야. 힘을 잃어버리거나 어디서 얻어오거나 하지도 않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끝까지. 또 평균 운동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다 해서 운동 에너지는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해서 또 얘네들끼리는 지금 우리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피를 무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얘네들끼리의 인력. 인력이 없다고 보는 거야. 반발력도 없다고 보는 거고.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상으로는 이 실제 기체의 사이에 뭐가 작용한다는 거야? 인력이라는 게 작용한다는 거야. 그러면 인력이 작용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력이 없어야지 된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실제 기체가 인력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예상했던 이상기체의 성질과 조금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 점성? 기체의 점성? 와, 어려운 말 한다. 이거 물리화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부피? 부피가 뭐? 조금 더. 실제 기체가 더 부피가 작다고요? 아니야. 이상기체는 부피를 무시한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 기체가 부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현상이 나타나겠지. 이상기체는 부피를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부피 생각을 안 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기체 공간이잖아요. 여러분들 기체 알갱이 하나하나야. 근데 이 공간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를 무시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존재를 무시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실제 기체는 여기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공간이 얼마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강의실 전체 요 230을 강의실이라고 했을 때 이 면적이 전체 기체의 면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부피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은 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적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를 빼야 되는 거야. 이게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의 차이예요. 또 다른 차이가 뭐가 있을까? 지금 우리 계속 인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액체 그 전에, 액체 가기 전에 이거 그러면 가정을 하자. 기체 상태에서만. 기체끼리만 얘기하는 거야. 물론 액체가 돼요. 압력을 줘버리면 얘가 어느 순간에 상태가 변해버려. 그게 문제지. 근데 변하기 전에 기체에서 압력이 작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실제 기체에는 어떤 이상기체가 차이가 있을까? 인력이 작용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인력이 작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 기체가 인력이 없이 이 벽을 자꾸 때려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얘네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또 관심이 있어버리면 그렇지 덜 때리죠. 압력이 적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상기체 상대방정식에 나오는 그 압력의 값보다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부피도 달라졌죠. 압력도 달라졌죠. 이상기체하고 실제 기체에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걸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자 여기서 보면 압력이 작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높은 압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제 그 주먹구구 식으로 여기서는 그냥 높은 압력이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했어. 그 압력이 있다는 높아지게 되면 기체 사이에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가까워지 입자들이 가까워져서 이 기체 사이에 뭐가 생긴다는 얘기야? 인력이 생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분자 사이들끼리 서로 인력이 작용해. 원래는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힘으로 다 저거 이렇게 벽을 때리고 그게 다 압력으로 나타났었어요. 근데 인력이 작용함으로 인해서 압력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알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실제 기체에 그래도 조금 맞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PV는 NRT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요 식을 바꿀 거예요. 그 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일반학에서는 반데르발스 방정식이라는 거 그 하나만 얘기를 할 거예요. 실제 기체에 조금은 근접한 그런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인력이 하나의 중요한 팩터가 됐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바로 저게 아까 얘기한 반데르발스 방정식, 반데르발스 이퀘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식을 교재에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 찾아보고요. 요게 P 플러스 그 다음에 V의 제곱분의 AN 제곱 그리고 V 마이너스 NB는 NRT가 된다. 요 식하고 요 식하고 서로 비교해서 알아놔야 돼. 자, 위에 있는 거는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식은 반데르발스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 반데르발스 방정식하고 여기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P 압력 부분에서 요거, 그 다음에 V 부분에서 요 부분이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 요소는 A는 이게 지금 A하고 B는 상수라고 보세요. 일단 요 A하고 B 요 A, B 값은 기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수 값이에요. 이 A, B는 구해져 있는 값들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이 P에다가 플러스 V제곱분의 N제곱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 V에다가 마이너스 N만큼 뺐다는 거. 그거를 해석을 잘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P라는 거는 원래 이상기체에서 나타나는 그 압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요 P하고 얘 P하고는 지금 같다고 보면 안 되고, 요거는 관찰된 P. 관찰된 P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P라고 여기에 돼 있으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압력이라고 1이라고 예를 들어 해보자. 그 압력 아니면 P라고 하자. P가 있다. 근데 그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딱 실험하니까 고값보다 작게 나온 압력이 있어요. 그게 관찰된 압력이야. 그래서 그 값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요것만큼의 해당되는 값을 더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P가 되기 위해서 관찰된 압력에다가 요 값을 더해준 거야. 그 얘기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요 압력 P하고 요 관찰된 P하고 어디가 더 값이 크게 나왔을까? 그렇지. 이상기체가 더 크게 나왔죠. 이상기체는 압력, 인력이 하나도 작용 안 하고, 인력이 작용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의 압력인데, 얘네 실제 기체들은 서로 지네들끼리 인력이 작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용한 인력만큼 압력이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관찰된 압력이 얘보다 작아. 그러니까 그 값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 값들을 더해준 거예요. 이 값은 뭐냐면, 이 부피에서, 이 단위 부피에서 몰 개수예요. 개수. 몰 분율. 몰 수라고 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만 관계가 있지. 인력이. 그렇죠? 근데 두 개 있을 때는 두 개의 인력만 작용하지. 다른 애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얘가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얘하고 얘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얘하고 얘하고도 관계가 있고 얘하고 얘하고도 관계가 있지. 그렇게 따지는 그런 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이 몰수가 증가할수록 서로 작용하는 인력의 그 상대적인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n제곱 배율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v제곱분의 n제곱이라는 개수만큼, 그러니까 농도지 뭐 부피분의 몰수가 돼버리면 농도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입자가 많으냐에 따라서 상호 관계하는 그 비율이 많아지는데 그 비율이 이제 n제곱이라고 가는 거예요. v제곱분의 n제곱의 비율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요 압력과 요 압력은 다르다예요.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표시 안 하고 지금 막 졸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혼자 공부할 때 헷갈릴 거야. 왜 이걸 더했지? 이러면서 이거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지? 이게 그냥 압력이 아니고 얘랑 얘랑은 압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관찰된 압력이야. 그래서 이 관찰된 압력은 이 압력보다 작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력 때문에. 그래서 그 인력만큼 조정해 주기 위해서 이 값들을 더해 준 거예요. V의 제곱분의 N제곱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농도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입자의 알갱이가 많을수록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죠? 이렇게. 그럼 V 이제 생각해보자. V는
여기 이제 부피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실제 기체에 더 근접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분자 부피를 조정을 했는데 어떻게 조정을 했냐면 이 부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가 강의실이야. 그러면 이 강의실의 크기만큼이 전부 다 기체의 부피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상 기체에서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입자인데 무시했죠. 이상 기체에서는 무시한 거지. 그지? 얘네들의 입자는 너무 작아서 무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무시를 못하는 거야. 실제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그 부피 몰수만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명 앉아있으면 이 강의실 크기 빼기 50명 차지하고 있는 부피를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크기는 기체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상수를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단순하게 외워서 쓰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차피 이런 것들이 다 상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화학에서 하는 거는 이건 물리화학에서 이게 유도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반화학에서는 오히려 식을 준 다음에 이 식에 대한 해석을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문항이 나온다면은.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각 요소에 따라서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실제 기체보다 압력이 이상 기체보다 압력이 낮아져서 요 값만큼 보정을 해줬다. 왜? 인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 기체가 부피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상 기체가 부피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지만 실제 기체에서는 부피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피에 해당되는 것만큼 뺐다. 그래서 NRT 이게 이제 반데르발스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요 식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분 압력하고 뭐 했죠? 확산까지 했잖아요. 계산까지.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반데르발스 방정식을 이해하는 내용이야. 그러면 여기 요 식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그래프 두 가지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그래프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식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하나 그려두세요. 이 그래프 모양은 하나 그려두는데 뭐 간단하게 그리면 돼. 그냥 우리가 프레임만 딱 볼 거야. 틀만 이렇게 볼 거예요. 이제 여기가 1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보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줘도 돼요. 간단하게 본다면.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체들이 있는데 질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CO2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가 자 여기가 뭐라고 돼 있죠? 여기 PVNRT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N이 1일 때는 RT분의 PV죠? PV는 NRT인데 요게 자 요거 좀 지울게. 여기가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PV는 NRT 대신에 PV를 NRT로 나눈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1몰이라고 하면 여기 N이 지워지겠지? 근데 PV하고 RT는 지금 서로 어떤 관계예요? 반비례? 여기서는 반비례, 비례? 그 내 말은 요게 이제 똑같 요게 이제 N이 1이라고 했을 때 이하고 이하고는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같으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될까? 얘는 1이야. 언제? 이상기체일 때. 이상기체일 때 요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상기체든 다 여기를 가져가. 그런데 저기서 보이는 여러 가지 기체들은 지금 보니까 많이 벗어나네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1보다 오히려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값이 1보다 지금 더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대했던 값보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여기 이제 막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뭐냐면 특히 압력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상성에서 여기서 우리가 기대했던 이 이상성에서 선이 저거 이상성에서 이렇게 많이 벗어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저 반데르발스 방정식하고 이 이상기체하고의 관계를 해석을 또 해야 돼. 이거 화학은 다 해석이야. 그죠? 요 기체는 뭔가요?
일단 수소네요, 그죠? 요렇게 이상성에서 많이 벗어나는 애들은 CO2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일단 그나마도 이상기체에 가까운 애들은 어떤 애일까? 그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기체 중에서도 이상기체에 가까운 기체들은 저기 뭐 질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지만 어떤 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까울까? H2가. 그러면 저걸 가지고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보자. 왜 이산화탄소보다 H2가 더 실제 기체이지만 둘다왜 이상기체에 좀 가깝게 활동을 할까? 작으니까. 인력이 작으니까. 다 맞아요. 질량이 작고요. 몰질량이 작고요. 이게 크기가 작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네들끼리 인력이 작용하지 않으려면 기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몰질량이 작고 크기가 작고. 그 A의 후보가 지금 누구냐면 수소예요. 근데 수소 말고도 더 오히려 이상기체에 근접하는 애가 질량은 수소보다는 조금 크지만 그래도 이상기체에 더 맞게 활동하는 애가 있어요. 헬륨이에요. 그래서 수소나 헬륨 같은 애들, 특히 헬륨이 이상기체에 근접해서 활동하는 이유는 뭘까? 몰질량이 수소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얘는 다른 애하고 무슨 뭐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거나 뭐 관심이 좀 적은가 봐요. 그죠? 그래서 수소나 헬륨과 같은 이런 기체들은 일단은 다른 실제 기체들에 비해서 이상기체에 가깝게 이렇게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질량이 작거나 크기가 작을수록 유리하다는 거야. 또 하나, 압력을 한번 보자고요. 압력의 요소.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압력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면 저기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요것보단 저기 그림이 낫겠네요.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압력이 증가하면 이상기체 성질, 이상성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죠. 그래프가. 그죠?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많이 벗어나고 있잖아요. 원래 이상기체가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만큼의 비율로 많이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압력이 작용하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지? 기체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고. 기체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버리면은 원래 기체의 압력보다 적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차이가 점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기체처럼 실제 기체가 될수 있는 환경 또는 조건, 요런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일단 몰질량 또는 크기에 대한 요소를 하나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환경은 또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렇지. 압력을 낮추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압력을 낮추자. 그리고 가능한 한 몰질량을 작은 기체를 선택을 하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얘는 왜 음의값을 가질까예요? 압력이 낮아지는 저 부분에서 말이죠. 이게 1보다 작아지려면은 이것들이 1보다 지금 값이 작다는 거는 이 값이 작아져야 된다거나 그죠? 또는 요값이 커지거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상수구 정해진 온도고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뭘까? 오, 부피. 그래, 부피가 왜? 생각보다 적게 나왔을까요? 크게 나왔을까요? 밑으로 내려갔어. 적게 나왔어. 왜 적게 나왔을까? 내가 기체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그 부피 있잖아요. 이 공간이 생각보다 적게 나온 거야. 왜 적게 나왔을까? 공간이 원래 있어야 되는 이 크기보다 적게 나왔다면 왜 그랬을까? 이 공간이 원래 이만큼의 강의실이어야 되는데 저 적게 나왔다는 거는 왜 그랬을까? 기체 분자의 부피, 그 기체 분자가 차지하고 있는 그 부피 자체. 그리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또 뭐까지 작용해? 인력까지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얘는 우리가 어떤 요소로 봐야 되냐면 지금 두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요. 요렇게 음의값으로 나타나고 있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 작용함으로 인해서 적게 나타난 거야. 그리고 요 부분을 압력이 커지면서
압력이 커지면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물론 기체 부피, 기체 사이에 인력도 작용하지만 지금 더 큰 요소로 작용하는 거는 뭐겠어요? 반발력도 작용을 하겠죠. 그죠? 반발력. 그다음에 또 더 압력이 크게 작용하면서 기체 부피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기체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그 부피 그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왜냐하면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은 압력이 낮아지게 기체 사이에서의 작용하고 있는 그 기체 자체가 작용하고 있는 부피는 좀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인력도 작용하고 기체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이 부피를 무시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요 값은 음의 값으로 나타나게 되고 요 값은 양의 값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압력은 낮아줘야 되고 하나 요소가 빠져 있어요. 그게 다음 슬라이드가 있나요? 있네. 지금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그 가능한 한 기체가 작을수록 유리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 압력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기체의 종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 보자. 숨은 그림 찾기야. 뭐가 달라졌나 잘 보세요. 자, 보세요. 뭐가 달라졌어? 그래. 얘는 기체의 종류가 다른 그래프고요. 얘는 같은 기체를 가지고 뭐만 지금 다르게 했냐면 온도만 다르게 했어요. 근데 그래프 모양이 되게 유사하게 나오지, 앞에 거랑. 그쵸? 그러면 그것도 한번 해석을 해봐야 돼. 자, 온도를 어떻게 해주면 지금 유리하냐? 보니까 요 부분에서 이상기체처럼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한다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상기체에서 이렇게 많이 벗어났다고 하는 걸로 보면 압력의 영향을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압력이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온도는 어때요? 온도가 여기가 지금 203도고 673도예요. 3도 K 절대 온도. 그러면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깝게 활동을 한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실제 기체지만 그래도 이상기체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기체 분자들끼리 인력이 작용하지 않고 완전 탄성 충돌 근처까지 갈 수 있게 온도는 높여주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압력은 낮춰줄수록 압력이 너무 높게 되면은 기체 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 그랬으니까 압력을 낮춰주는 게 유리하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체를 선택을 했을 때 질량도 작고 크기도 작은 수소 기체나 헬륨 기체를 선택을 하면 저 가능한 한 반데르발스 방정식 이상 기체 상대 방정식에 근접한 그런 모양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게 될수록 벗어나는 정도가 작아지게 된다. 이거 그래프 해석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 반데르발스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그래프 두 가지를 지금 봤는데요. 요거를 하나로 다 묶어서 전부 다 서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데르발스 방정식에 대한 요 이해, 왜 그렇게 식이 바뀌었는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에서 어떻게 하면 이상기체에 가깝게 얘가 활동할 수 있는가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온도와 압력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기 있는 그대로 보면은 PV는 NRT식을, P는 V분의 NRT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상기체끼리는 서로 인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피가 없는 입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체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여기 지금 P'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실제 기체예요. 그래서 실제 기체에서 자 V-NB분의 NRT 요거는 실제 압력이 작용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 기체는 용기의 부피에서 분자가 차지하고 있는 기체 분자가 차지하고 있는 요 부피를 뺀 값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 가요? 요게? 이 만약에 22.4리터가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다 그러면 우리 여기다 22.4리터를 대입하면 됐었거든. 근데 그 안에 기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개수만큼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만큼 22.4리터 빼기 얼마가 되니까 22.4리터보다는 작은 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이상기체하고의 오차가 되겠죠.
그다음에 요 압력은 관찰된 압력, 실제 압력인데 뭐라고? 이상기체 압력보다 더 낮게 나타나요. 왜? 인력이 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보정값들을 사용을 했다. 이 보정값이라는 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P 관찰된 압력에다가 이건 이상기체의 압력 P보다 작으니까 플러스 A는 이거 상수고요. V분의 N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치? 곱하기 V-NB 이건 보정된 부피가 되는 거예요. NRT. 기체의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입자가 많아지게 될수록 어떻게 된다고? 서로 농도가 진해져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진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인력이 커진다는 얘기야. 인력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만큼 압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야. 서로 잡아당기는 입자의 쌍은 입자의 수의 제곱, 즉 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요 값이 작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A, B 값은 실험 값에 맞춰서 결정한 상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요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반데르발스 방정식에 관련된 부분을 했고요. 잠깐만. 대기에 대한 몇 가지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응용 문제 좀 풀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대기 부분은 뭐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아마 우리 여러분들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왔던 거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래서 대기권을 이렇게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공기의 거의 대부분이 이 대류권 상태에 존재하고 있고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위에는 밀도가 큰 공기가 있고 밑에는 작은 공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층권에는 오존이 많이 있죠. 이거 오존층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해한 자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장들을 오존이 이렇게 흡수를 해서 많이 지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뭐 그런 대기의 조성에 대한 얘기가 여기 간단하게 있고요. 우리 일반학에서는 여기서는 깊이 하지 않아요. 깊이 뭐 이거에 대한 얘기 순서대로 나누세요. 뭐 위에서부터 높이가 몇 센치 몇 킬로미터 이런 거는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소개식으로 얘기를 하면 근래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그래.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현상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는 요 농도의 그 증가하는 그 비율이라는 거는 있잖아. 생각보다 주기 비율이 굉장히 커요. 이거는 뭐 몇천 년, 몇만 년 정도를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근데 그 이산화탄소 농도의 비율을 보면 지구 나이 전체로 봤을 때 이게 일정하게 주기가 있어. 사람이 살지 않았었던 그 뭐 당시 시대에서도 보면은 이산화탄소의 농도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간 시대 그때는 비교적 온도가 높았고 지구의 온도가 또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는 그 지점에는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런 일정한 주기가 있더라는 거에서 또 다른 반면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는 우리가 그 패턴 안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이게 한쪽만 생각을 해서 옳고 그름만 자꾸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요. 다른 쪽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이게 자꾸 조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하고 시각을 여러 가지로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일반학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요. 이제 뭐 다른 비판 서적이나 뭐 이런 데서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여기 일반학에 관련된 모든 책들은 다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년 주기, 뭐 20년 주기로 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어느 순간 갑자기 증가하게 된다. 그 이유는 인구 증가가 너무 커지고 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러한 증가 현상이 많이 커졌다라는 경종을 이제 울리죠. 그죠?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뭐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의정서라든지 이러한 관련된 내용들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존의 농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이제 그 어느 옛날에 그 어떤 사람이 논문을 냈는데 오존 구멍이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2011년 여기 그림이지만요. 그 전에 훨씬 전에
이제 오존 홀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논문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급격히 이런 이제 대기에 관련된 내용들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존 홀에 대한 얘기만 잠깐만 생각을 하면, 이게 오존이라는 것도 기체죠, 그쵸? 근데 얘가 어느 부분에서 갑자기 개만 구멍이 뻥 뚫리고 여기는 있고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야. 왜냐하면 기체잖아요. 기체는 우리가 뭐 배웠어? 자연적으로 확산한다 그랬지, 그치? 근데 그 사람이 홀이라고 얘기를 한 그 용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오존 홀이라는 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오존의 농도 수치가 낮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데 비해서 농도가 낮다는 거지, 거기는 아예 오존이 안 보이고 얘네들은 오존이 뭐 이렇게 막 풍부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존 농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게 이제 뭐 그 CFC 같은 그런 냉매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해서 그 당시 그거 이후에 냉매를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죠. 대체 냉매들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한계 시약에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요. 잠깐만 봅시다. 한계시약에 관련된 문제를 지금 다 풀기는 그렇고, 자, 이것만 그러면 볼게요. 해석은 내가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게 균형 잡힌 화학 반응식은 이제 다음과 같고요. 균형 잡힌 화학 반응식으로 봤을 때 구리, 고체의 구리를 가지고 질산, 은하고 반응시켜서 질산, 구리로 만들고 은이 석출되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 했을까? 구리 입장에서 산화된 거예요. 그죠? 녹았어요. 그러니까 이 용액은 시간이 지나면 무슨 색깔로 점점 변할까요? 그렇지, 푸른색. 구리 이온의 색깔은 푸른색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은이 전자를 받아가지고 석출이 될 거야. 그러면 일단 이러한 반응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리하고 은의 그 이온화 경향까지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누가 이온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구리가 이온이 더 잘 되고, 그러니까 구리가 더 산화가 잘 되고 은이 더 환원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의 은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만약 100g의 구리를 가지고 반응을 시켰을 때 또 200g의 질산 은을 가지고 반응을 시켰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의 많은 양의 은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제야. 첫 번째 문제 상황은 얼마만큼의 많은 양의 은을 얻겠느냐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두 개까지만 할게요. 두 번째 문제까지. 나머지 3, 4번은 안 나오는 거는 아니야. 뭐 문항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시간상 여기까지만 해보겠다는 거지. 랩핑 가스라는 게 있어. 말 그대로 보면 이게 뭐야? 웃음 가스잖아, 그죠? 그래서 N2O 기체라는 게 있는데, 요 기체는 치과에서 마취제로 사용을 해요. 영화 러셀러폰 3인가 거기서도 이게 소재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야. 근데 저게 어떻게 발견됐냐면, 저 기체를 N2O 기체를 사람이 마시거나 노출되어 있는 공간에 들어가면 사람이 막 웃어. 근데 그 웃는 게 자기가 막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고 기억을 못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 랩핑 가스를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거 사람이 기억을 못하네. 그러면 얘네가 통증을 모르겠네. 마취제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저 랩핑 가스가 그냥 저것만 마시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산소하고 적절하게 섞어서 사람의 몸무게, 키, 요 상황을 보고 주입을 하는데, 저게 기술이 있더라고요. 자격증 같은 저런 기술이 있어서. 어떤 치과에 가니까 아이들 치과가 있는데, 그 치과에서는 저 랩핑 가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뭐 자기 자격증, 나 이거 사용해도 된다, 자격이 있다, 이런 자격증이 있고 그걸 사용을 해. 우리 아이가 거기 가가지고 했거든요. 그걸 봤어, 옆에서. 그랬더니 딸기코 같은 거를 이렇게 씌워줘. 랩핑 가스가 들어가잖아. 저 사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 마취 주사를 놓지 않아도 돼요. 애들이 주사가 더 공포스러운 거야. 늘 때 마취 주사는 되게 아프고. 그리고 그게 또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기다려야 되잖아, 마취되는 동안. 쟤는 바로 효과가 있어요. 기체가 주입됨과 동시에 발효 효과가 있어서 기다리지 않아도 돼. 그리고
그걸 뺌과 동시에 바로 정신을 차려. 그러니까 깨느라고 시간 걸리고 얼러라고 이런 게 없다는 거야. 저 랩핑캐스가 N2O예요. 그럼 물질량 구할 수 있겠죠? 50g의 질소하고 75g의 산소로부터 얼마만큼의 랩핑캐스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거를 STP 상태에서의 부피로 한번 여러분들이 환산을 해보세요. 자, 두 문제만 우리가 해결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 다시 해석을 하면 구리하고 질산 은하고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은을 몇 그램? 은을 200g 먹고 싶어? 얼마나 은이 많이 나오겠는 거구나. 그러니까 구리가 100g이 있고 은이 200g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해야 돼. 내가 구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걸 계산할 것인가, 은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할 것인가. 그럼 뭘 해야 되죠? 몰질량을 이용해서 몰수를 계산을 해야 돼요. 몰수를 계산해서 한계 시약을 결정을 해야 돼요. 적은 애가 한계 시약이야, 그치? 적은 애 중심으로, 아, 구리가 적으면 구리 중심으로, 은이 적으면 은 중심으로 해야 돼. 저기서 나오는 질량 100g, 200g에 속으면 안 돼요. 질량 100g, 200g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몰질량으로 나눠서의 몰수로 본 다음에 제가 몇 대 몇의 비율로 지금 결합하고 있느냐? 1대 2의 비율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 예를 들면 얘가 100g이 얘가 1몰 있으면 얘는 2몰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몰수를 계산을 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정할 것. 1번 문제만 먼저 하세요. 이게 난이도로 봐서는 다 이지 이지래. 그치? 이지한 문제래. 우리 거하고 만약에 적용 가능한 문항 둘 중에 하나를 찾아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기체에 관련된 걸 하기 때문에 1번 문항보다는 2번 문항이 더 근접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1번 문항이나 2번 문항이나 풀이 과정은 똑같아요. 방법도 그렇고. 그쵸? 그러면 몰수가 몇 몰인지부터 먼저 계산해 주세요. 몰수까지는 해야 돼. 리미팅 에이전트가 뭔지까지 구해주면 더 좋겠어요. 선택을 하세요. 누가 한계 시약이 될 수 있는가. 1번만 하세요. 1번만 지금. 한계 시약 나왔어요? 응? 한계 시약. 아직. 실버 나이트레이트요. 네. AgNO3가 지금 200g이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구리가 지금 커퍼라고 돼 있으니까 커퍼 구리가 100g 있다. 저 밑에 써 놨잖아요. 화학식 밑에. 구리 밑에 100 AgNO3가 200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내가 실버를 얼마나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람으로 한번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구리 물질량 찾아야지 이제. 아무개나 해도 상관없어.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63.5로 하거나 64로 하거나 자기가 결정했으면 그 결정한 식 안에서 오차 범위 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크게 문제 없거든요. 그렇게 해도 돼. 64로 계산한 다음에 이것들의 한계 시약을 결정할 거야. 우리가 63.5나 64라고 그랬어요. 자, 몰수가 얼마, 몇 몰 나와 일단? 그럼 어디까지 했을까? 보자. 일단 얘는 잘 모르는 애니까
쟤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쟤를 X라고 놓고 얘는 100g, 얘는 200g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몰 질량으로 나누라고. 그래서 63.5로 나누거나 아니면 64로 나누거나 괜찮아요. 64로 나눴더니 63.5로 나눴더니 1.57몰이 나왔어. 몰수까지는 했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얘는 200을 AgNO3의 몰질량이 얼마래요? 170. 170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몰수가 1.18몰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랑 얘랑 1대 2의 비율로 반응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한계시약으로 잡으면 여기다 곱하기 2 해서 곱하기 2만 해도 대충 3은 넘잖아요. 3몰이 훨씬 넘지. 그러면 얘는 얘가 한계시약이 아니고 이걸 한계시약으로 잡아서 얘를 다 쓰고 얘는 요거의 절반 2분의 1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요거의 절반 되는 2분의 1.18몰이 되는 거고 얘는 1.18몰을 사용을 할 거고 그럼 우리는 얘는 몇 몰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몇 몰이 나온다는 얘기죠? 1.18몰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나온 몰수에다가 뭘 하자? 은이온의 몰질량을 곱하자. 그러면 나온 몰수가 1.18몰이라고 나왔으니까 요게 리미팅 에이전트라고 했고 1.18 곱하기 얘랑 얘랑 비율이 똑같으니까 네, 이게 복잡해요. 얼마? 1.18 곱하기 1.18 곱하기 얘는 개수만 하라 그랬네. 우리는 몰수를 곱하고 싶은데 에이지가 얼마예요? 이건 내가 문제 바꿀 수도 있어. 그지? 어? 108g이래. 그러면은 얘가 1.18몰 있었고 내가 질량이 얼마냐고 물어보면은 108g을 곱해서 얘의 질량이 나오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문항상에서 만약에 아톰의 개수를 물어봤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온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수 해도 되는 거고. 그쵸? 이 문제는 고체에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질량이나 몰수나 아톰의 개수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앞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우리가 그 래핑 가스에 관련된 문제였었죠. 그죠? 그러면 돌리는데 한참 걸리네. 자, 래핑 가스에 관련된 거는 지금 요게 부피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75g이라는 산소의 양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50g이라는 질소의 양을 알려줬어요. 자, 이랬을 때 필요로 하는 질소하고 산소의 양, 그러면 산화질소의 부피가 얼마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게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는 서술형으로만 이렇게 보통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서술형에서 나와 있는 이 재료들을 가지고 화학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질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요게 NO2가 아니 N2O가 다이나이트로젠이라고 했으니까 나이트로젠이 두 개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모노라고 했으니까 이게 산소 하나 있다는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화학식을. 그러니까 N2O예요. 그럼 N2O를 만드는데 요게 화학 반응식 맞추려면 2몰, 1몰, 2몰이 필요하다. 근데 내가 지금 50g 있고 얘가 75g 있고 얘가 몇 리터 표준 상태에서 표준 상태면 우리가 1몰 했을 때 22.4리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죠? 0도씨 1기압일 때 그 표준 상태 부피가 22.4리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표준 상태일 때 얘가 부피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50g이면 이걸 다시 뭘로 바꿔야 되죠? 뭘로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몰질량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50g을 28g으로 나눠서 일단 얘는 1.79몰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산소가 지금 현재 내가 주어진 게 75g이야. 32로 나눠가지고 나온 양이 2.34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한계 시약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 얘하고 얘하고 2대 1의 반응으로 하는데 이게 훨씬 많은 거죠. 지금 충분한 양의 산소하고 공급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질소가 그렇죠. 질소가 한계 시약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더 작은 쪽으로 우리가 따져야 되니까 질소를 한계 시약으로 해서 질소 몇 몰 사용한다는 거죠? 나와 있는 몰수 1.79몰을 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 1.79몰을 가지고 우리가 얘는 이제 충분한 양의 산소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신경 안 쓰고 1.79몰이면 얘 몇 몰 나와? 그렇지. 똑같이 1.79몰 나오는 거죠. 2대 2의 비율이니까.
그럼 1.79몰이고 표준 상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대에 나올 수 있는 부피는 얘네들은 서로 상쇄되는 애고 표준 상태일 때 원래가 22.4리터였죠. 근데 1몰이 아니고 1.79몰이 나왔으니까 22.4리터에다가 1.79로 곱하면 40리터 정도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얘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부피가 생성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한계시약 정하는 것도 그렇고요. 화학 반응식 결정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한계시약을 통해서 이거의 부피를 계산하라고 한 것도 그렇고 우리 지금 배운 챕터하고 앞에서 배웠던 챕터의 전체 연관이 있는 그런 문항이잖아. 이제 일반화학에서 한 문항 안에 여러 가지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문제 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좋아해요. 왜? 일반화학의 목적이 원래 뭐겠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배우고 완벽하게 개념을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개념을 어떻게 하면은 적용을 할 것인가야. 여러분들 과목에 또는 사회에. 그러니까 배워준 거 하나 가지고 10개의 응용을 더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의 문제 하나 딱 주어졌을 때 여러분 상상해봐. 문제만 딱 주어지고 밑에 공간이야. 완전 빈 공간. 그 공간이 주는 그 빈칸이 주는 공포가 크잖아요. 사실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자꾸 키우는 그런 힘을 기르자 하는 게 이게 우리 일반학의 목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저런 유형의 문항들이 나오면 문제 푸는 기술만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초반부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스스로 자꾸 생각하는 그런 힘을 길러줘야 돼. 밑에 문제들이 두 문제 정도 더 있는데요. 문제는 소개만 할 거예요. 같이 풀지는 않고요. 자, 여기 문제 3번,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메탄올이에요. 그죠? 메탄올이 여러 가지 공업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칼본 다이옥사이드가 CO예요. 칼본 다이옥사이드 그러니까 CO를 152kg 그 다음에 수소기체를 24.5kg 사용을 해. 여러분 왜 이거 안 적어? 아까 나 사진 찍었어요? 오케이. 그럼 해석은 다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얼마만큼의 많은 메탄올을 얻을 수 있느냐고 이게 실제 공정으로 저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메탄올을 만드는데 이러한 공정을 많이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칼본 다이옥사이드 모녹사이드죠. 모녹사이드니까 CO하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수소하고 반응 H2하고 반응을 시키는데 얘는 152g 있고 하나는 24.5kg이 있어요. 얘도 152kg. 그럼 얼마나 많은 양의 메탄올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냐. 화학 반응식 쓰고 그 다음에 질량을 몰로 바꿔서 한계시약을 찾은 다음에 계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얻을 수 있는가예요. 제일 쉬운 문제다. 이제 내가 아우 기분이다 쉬운 거 하나 마지막에 내자 하면 이런 거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똑같은 기체지만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서 수소 50g, 산소 100g이 반응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물이 얻어지겠느냐라고 묻는 문항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문제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답안만 알려줄게.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챕터인 10장이죠. 10장 액체 고체에 관련된 것까지 하면 기체 액체 고체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 커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말로 가면 돼. 오케이.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까지 한 거 중에서 질문. 예, 없으면 여기서 마칠게요.
크기로 있어.